이번에는 요거 제목 있죠. 이 제목은 우선은 퀴즈 때문에 써뒀는데 요건 잠시 우리가 레이어졌는데 방해가 되니까 요거는 잠시 지워줄게요. 저 지워주려면 IR 효과 쓰셔야 되죠? IR 효과. 그래서 어디에 가시냐면 가비아에 가서 가비아의 CSS에 리셋에 간 다음에 여기다가 IR 효과 쓸게요. 점 IR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IR라고. 여기다가는 위드 값을 0으로 해줄 거고요. 하이트 값을 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0으로 해줄 거고, 라인 하이트도 0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도 앱솔루트로 해줄 거고요. 왼쪽으로 0, 탑 0에서 위치 고정시켜 줄 거고, 오버플로 히든 줘서 히든 준 다음에 영역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IR 효과 해주신 다음에, 인덱스에 가셔서, 가비아 인덱스에 가서, 우선 제목 부분은요, 우리 IR 넣어줄게요,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목 부분한테는 다 IR 넣어줄 거예요, 우선. 저랑 코딩이 가비아 사이트랑은요, 틀릴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효과가 없겠죠? 밥을 못 갔으니까 이쪽에다가 살짝 강력 새로 고침 F12 누른 다음에 리프레시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요거랑 그 다음에 포토샵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포토샵에 있는 레이아웃을 다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은 얘는 쉽죠? 얘는 금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시면 요거 포토샵에서 레이아웃 작업한 거 있죠? 그대로 똑같이 코딩으로 지금 작업한 거예요. 코딩으로 작업했죠? 이름도 똑같죠? 이름도 똑같이 해서 작업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 부분 들어가야 되겠죠? 헤더 부분 들어갈 건데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죠? 헤더 부분 들어갈 건데, 헤더 구조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헤더를 제가 살짝 살려보면, 원래다, 이렇게 해줬고, 헤더를 살렸죠. 잠시 꺼보면,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코딩을 어떻게 작업할까요? 얘는. 만약에 제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헤더 부분은 컨테이너 부분은 이쪽은 로고 부분 여기는 로고 부분이기 때문에 로고라고 영역을 잡을 거예요. 잡을 거고 이쪽에 로고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내비게이션 핵심적인 메뉴죠.
여기는 내비게이션으로 잡을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사이드 메뉴 정도? 사이드 메뉴 정도 이렇게 잡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쪽을 작업한다라고 하면 박스를 우선 3개 만들겠죠. 박스를 3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들어서 가로로 정렬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이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작업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코딩에 가서요. 더블함에 가서 이쪽 헤더 부분에 작업하시면 되죠. 여기 안에다가 작업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요, 로고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 헤더는 전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안에 또 박스를 하나 헤더로 만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전체 헤더가 있고요. 가운데 컨테이너 헤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제목을 여기서 필요하니까 제목을 필요한 거니까 쓸 거예요.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IR 효과가 필요 없죠. 왜냐면 실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로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av라는 태그 쓰면 되겠죠. nav 원래는 div 태그 써서 ULRI로 작업하겠지만 h5 태그를 써서 시멘트 태그를 써서 nav라고 작업을 해줄 거예요. nav라고.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LI가 몇개 들어가냐면 여기에 우리가 디자인 작업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하면서 작업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도메인 이 부분 센, 넷, 다, 여, 8개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에 8개가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8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ATA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디자인한테 저렇게 디자인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UL 하나 LI 더 추가해서, 여기에 3개가 들어가네요. 3개가 들어가서, 여기도 8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로그인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로그인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린선 보면 하나에 LI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로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는 회원가입 적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 바비야 여기는 고객센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서브 메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게요. 제이쿼리 부분 들어가면, 그때 아마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훨씬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우선은 틀만 잡는데 목적을 둬서, 제이쿼리 파트에 가면 아마 디테일하게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기본 구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 내비는요, 이쪽에다가 클래스 붙여서 보통 내비는 GMB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이쪽은 클래스로 퀵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퀵맨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쪽 안에는 내비가 있고 위에 퀵메뉴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내비 태그는 사이트에 한 번만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쓴 거고 여기는 윌 LI로 따로 작업한 거예요. 다 되셨죠? 그렇게까지 되신 분들은 스타일에 가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헤더 부분이니까 여기도 헤더를 클래스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헤더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헤더가 있고요. 헤더 안에 H1 태그가 있었고 그다음 헤더 안에 GMB가 있었고요. GMB가 있었고 그다음 헤더 안에 축이 있었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기업 사이트까지 다 만들게 되면 코딩하는 건 이제 친숙해질 거예요. 자기 혼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코딩 감각이 생겨서 웬만하면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로고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가 들어갔고요. 퀵맵이랑 메뉴가 같이 들어갔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리셋 가서 필요한 게 있죠. 우선 폰트도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도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얘도 초기화 시켜줄게요. 그래서 보통 UL, LI, OL 정도 쓰게 되면 리스트 스타일 생기죠. 그래서 얘를 리스트 스타일을 여기다가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 이것만 해주면 되나? 아, 그 다음에 A링크 초기화 여기다가 A링크 초기화라고 작업해 주고 기본 A링크를 붙이면 기본으로 파란색이 나오니까 얘한테 컬러는 666이라고 한번 해줄까요? 해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나오는 거 싫기 때문에 논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요 정도.
이 정도. 그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 네, 이렇게 나왔죠? 666을 하면 안 되나? 너무 진한가? 우선, 그 상태에서 컨테이너의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살짝 주석 표시해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주석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헤더 부분이죠? 헤더 부분도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워주시면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전체형이니까 보더값이 들어가요. 보더를 밑으로 1픽셀에 솔리드의 색깔은 EF가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 영역이라서 이 정도 들어가요. 되셨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포트 색깔을요, 666좀 약간 999로 해줄까요? 999. 333. 네. 333으로 해줄게요. 그 색깔을 333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레이어 땄죠? 짜고 이름까지 다 정해줬어요. 정해줬으면 이 상태에서 원래 사이트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가비어 사이트 가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해 주면 돼요. 로고는요, 여기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시켜서 최대한 요거랑 비슷하게 한번 작업을 해 주세요.